박홍매 중국어 제55강입니다. 오늘은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어쩌면, 아마도, 혹시 등 부사를 사용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예시, 可能 등 부사를 사용합니다. 자, 예문 함께 볼까요? 그는 아마 집에 없을 것이다. 他也许不在家. 이렇게 하면 아마 더 빠를 것이다. 这样也许更快一些. 어쩌면 그는 정말 고의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他也许真的不是故意的. 그녀는 아마 그의 뜻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他也许猜到了他的意思. 내일은 아마 비가 올 것이다. 明天可能要下雨. 어떤 약이든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每一种药都可能有副作用. 그는 아마 이곳에서 발생한 일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他可能不知道这里发生的事情. 오늘의 단어 故意, 고의로, 일부러. 猜, 추측하다, 알아맞히다. 意思, 뜻, 의미, 생각.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 他也许不在家. 这样也许更快一些. 他也许真的不是故意的. 他也许猜到了他的意思. 明天可能要下雨. 每一种药都可能有副作用. 他可能不知道这里发生的事情.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난 그곳에 가면 아마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한국어 문장을 주어진 중국어 단어로 번역해 보세요. 단어는 나리, 觉得, 见到, 也许, 我, 他, 在, 能, 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홍매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再见.